변화무쌍한 봄의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 토론토의 날씨는 비교적 온화하나 목요일 새벽부터 뇌우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더 웨더 네트워크의 예보에 따르면 온타리오 남부는 현재 미국 중서부 전역에 걸쳐 응집되어 있는 중규모 대류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MCS로 인해 미국 대륙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 근처와 이리호수 서쪽 해안을 따라 화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고 심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전했습니다. 유입된 대류의 영향으로 수요일 밤부터는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토론토로 찾아왔던 폭염주의보와 같이 다가오는 목요일의 최고기온은 영상 30도, 체감온도는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높은 습도와 함께 불쾌지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 20도 초반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었는데요. 높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으로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